추워졌어. 이게 환절기라 갑자기 확 추워졌어. 란란이는 오늘 뭐 획득했지? 저요? 500개. 500개? 뭐였더라? 그거. 아, 요아정. 아까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 어, 먹기 잘했지. 얘 계속 먹으라고 했는데 그래. 참고 있었거든요. 10초 넘기고 먹었어. 안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 하다가. 그러니까 먹고 싶었는데 참았지. 좋겠다. 개웃기다. 오늘 상금 몇 개 정도 나갔지? 만 개, 5천 개, 3천 개. 한 3만 개 나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2만 5천 개? 그랬나? 만 개. 그래도 받으신 게 좀 그나마 있지 않나요? 예린이랑 현준이 거 다시 회수하고. 그랬나? 승아한테 벌금 20만 원. 아, 다시 그거 됐구나. 아, 너무 생각을 많이 했어. 너 뭐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걸요? 너 받은 거 없었어 아까? 응. 나간 것도 없어요. 응. 또이또이네 그냥. 근데 진짜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 막 계속. 온 거 없어 하나도? 이거? 아, 그걸 넘겼어. 그러니까 뭐였어 그거? 벌금. 잘 넘겼다. 벌금 잘 피해갔네. 아, 승아한테. 승아 비키니였어? 맞아, 비키니랑 3천 개짜리 뭐 하나 있었던 거 같은데. 아. 맞아봐. 도인은 아까 초반에 되게 역적될 뻔했었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애들이 막 미쳐있지 상금에. 네, 선생님이래. 대표님 근데 누가 남자 화장실 열고 쉬하는데. 남자 화장실 열고 누가 쉬해. 짠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자녀 좀 켜줘. 우리 콘맨 남자 화장실 문 열고 쉬하는 거 누구야? 여자가? 스위스 시계가 접시를 알려드립니다. 아이고 영건이 감사합니다. 말씀드려요. 남자가 여자가? 남자가요. 아, 남자는 남자는 뭐? 지켜드리겠습니다. 어, 보이는데? 궁금하다. 어? 누군지 아니 누군지. 오디오 채워라. 나도 화장실 갔다 올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승아만 오면 되고. 승아 한 명 같지 않나? 왜 이렇게 뭔가 민유 언니. 아 맞다. 아, 민유 언니까지 아니야? 민유랑 그치? 승아. 한 명 있어야 돼. 한 명 더. 아, 저기 있나요? 저 밖에. 너 못 땄어? 나 아무것도 안 땄어. 아무것도? 원래 24시간 그게 벌칙이 나한테 왔는데 어. 내가 돈방 오빠한테 주고 돈방 오빠 레미니한테 줬어. 아, 그래서 레미니가 그 걸린 거구나. 내가 레미니 팬분들을 위해서 24시간을 드렸지. 아, 나도 다 못 탔어? 나 없어. 나도 하나도 난 아예 없어. 아무것도? 난 500개 끝. 난 1000개. 그래도 1000개 먹었어. 500개라도 다. 뭐, 1000개 먹은 게 어디야? 1000개 어디서 떴어? 아까 500개 하고 그 전에 거가 하나 더 있었어. 뭐 어떤 거? 500개 초반 먹는 거였나? 아, 초반 먹는 거였던 거랑 어. 나 초반 먹었는데? 나도. 그거는 단체 아니야? 아니야, 우리 그거 실패했잖아, 나 때문에. 아까 왜 안 먹냐고 다 먹었는데 도희 언니. 맞아, 나한테 말하지. 내가 대신 먹어줘. 아니, 안 먹는 줄 알았어. 근데 그거네, 도희 언니가 춘탱이잖아. 어. 대표님 그거 아껴드리려고 여기서도 지금 민심각방을 하네. 아니, 아까도 손 든 거 아니야? 그 만 개 그거. 아, 나 진짜 안 들었어. 그거 진짜 든 사람. 나 진짜 없어. 나는 오히려 말 많은 사람이 들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요. 신인분들도 대표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목하는 행운 반대 싸러 갑니다. 감사합니다. 짠 매너. 짠 매너. 지목하는 한 분이요? 아, 지목하는 어떤 한 명? 지목이죠? 오늘은 그냥 방세를 잘하는 사람 이런 거 짠맨이 아니라 찐맨이신 것 같은데 말투가 너무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똑같아요. 너무 그래서 일부러 하시는 것 같아. 아~ 일부러 내 마음속에 아, 영원한 막내 지안이 할 때 난 진짜 벤츠 오라버님인 줄 알았어. 나는 나의 연예인 최군업 이거. 맞아 벤츠 오라버니 그 찐팬이신가 보다. 와, 이거 부족하던데? 하나 다 볼까? 아니 언니 근데 나 언니 이런 거 안 쓸 것 같은데? 그래? 그냥 집어먹을게. 저희는 최근에 신입들입니다. 아니 민유 민유는 못 탔어. 민유 금발 언니 어째 그 괜찮아? 탔어. 해본 적 있어? 나 금발 한 번도 안 해봤어. 야, 내 인생 첫 역사를. 아, 해봤잖아. 저번에 코스프레 그래. 때. 그래. 그거는 가발이잖아. 아, 그래서. 그러니까 금발이 안 어울릴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머릿결이 걱정이야. 나 진짜 찐으로 단발 해야 된다 그랬거든. 그래, 대표님 금발 좋아서. 거기에 단발까지 하면 딱이야. 아, 내가 전에 진짜 머리 탈색하고 싶어서 헤어쌤한테 말한 적이 있는데 금발 정도를 하려면은 단발을 해야 된다 그랬어. 진짜 내가 여기 밑에가 아, 탈색 모여가지고 진짜 다 탈라야 되는데. 그러면은 금발 긴발은 안 되고 단발만 되는 거야 너는 하면? 그럴 수도 있어. 그럼 머리도 붙이자 금발로. 그래서 니나브로 가자. 니나브 오히려 니나브. 저번에 했던 코스프레 이름이 니나브잖아. 맞아 맞아. 가자. 키고 해.
금발. 그래야지 키고 해야지. 뭔가 어떻게 상금이. 왜 금발 싫어? 아니요 금발은 한 번쯤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미 밑에가 탈색 모여가지고 전에 한번 하고 싶다 헤어쌤한테 말했을 때 헤어쌤이 아, 금발 할 거면은 단발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아, 예. 아 머리 잘라야 돼서? 네 그래서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아. 잘 어울릴 것 같다는데. 금발 미니. 하지 마라. 너무 너 그런 거 같지만 하지 마. 아니야 그냥 한번 웃기려고 한 건데 왜냐면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 잘리고 막 안 이뻐지고 이러면 하지 마. 민규 언니 내일 당장에 안 이뻐질까 봐 막 안 이뻐질까 봐. 아니면 아니야 다른 아니야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돼. 왜냐면은 네. 괜히 또 너 역캠 외모인데. 아 근데 금발은 한 번쯤 해보고 싶긴 하나, 했어가지고. 환영 지목해주면 단세 싸러 가나. 나. 짠 매너. 짠 매너. 나 내 거 사. 저희 대표님 거 사시면 단체방세 갑니다. 어 좋은데? 단체방세. 괜찮은. 우선 여러분들 피자는 아까 시켜놓은 거 우선 먹고요. 좀 새로 시켰거든요. 그래. 새로 시켜놓은 거 온 거 좀 할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실 거 갖다 줄까? 갖고 싶어. 마실 거 갖다 줄까? 네. 뜨겁다. 내 피자가 진짜 너무 먹고 싶었는데 현준이한테 뭐 엄청 뭐라 했었거든요. 뜨겁다 천천히 먹어. 난 솔직히 비키니 내가 나왔으면 했을 텐데 아까워요. 좋지. 까비 아깝소. 어 근데 승아 비키니 처음 아니야? 나 너무 처음이지. 너무 처음. 내 인생에서 처음이야. 숲에서 첫 비키니 데뷔 아니야? 맞아. 방송 인생 첫. 와우. 어떻게 어떻게 너한테 갔지 근데? 어떡해. 일주일 안에. 아니 그 누가 줬지? 너 비키니 한 번도 안 입어봤어? 비키니 너 뭐가 받았어? 승아야 그거 처음에 너한테 간 거 네가 그냥 받았어. 내가 받고 내가 그냥 한 거야? 맞아. 와 인생. 나 아니다. 그러니까 유혹을 참아야지 유혹을. 유혹을 왜 못 참았어? 대표님의 유혹이었네 그냥. 엄지자리 어디야? 여기 끝에. 아 오토바이 뒤에다 두고 약간 레이싱 모델처럼 졸라 멋있겠다. 오. 강슬 핫하겠다. 오늘은 여러분들 좀 감기 걸린 애들도 많고 좀 컨디션 안 좋아 보이는 애들도 많아서 일부러 전체 회식이나 이런 건 안 하고 원래 아까 할까 말까 했었는데 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못 본 애들은 못 봤고 지스타 여기 같이 간 애들 한 명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다 진짜 다음에 그래서 오랜만에 봐서 그냥 뭐 밥 먹으면서 좀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모았습니다. 좋아요. 피자 먹을 사람? 근데 개인적으로 나는 오늘 내 컨텐츠 이제 내가 짠 건데 네. 아 개인적으로 좀 내가 좀 너무 급하게 짰나 싶어서 하면서 좀 아쉬웠어. 아, 늑대니 감사합니다. 왜요? 재밌었는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내 만족은 좀 없었어. 조금 재밌었어요. 근데 나중에도 보완해서 또 할 거예요? 네. 보완을 해야 되는데 확실히 카톡할 때 재밌었는데. 아 그래도 말이 됐어. 아이고 늑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어 어때요? 일부러 또 소음기로 써주셨어요. 그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도 시급을 아껴가지고 한번 하고 싶긴 한데. 이머전시 좋지. 이머전시 지금 너 아예 몰라. 해보고 싶어요. 이머전시. 그래도 내 유일한 연예인 친구니 친구다. 저 컨셉으로 어떻게 아니 컨셉이 잡아먹힌 거 아니야? 아까 근데 진짜 대박이었어. 5,000개 그래 깜짝 못해주셨을 때 깜짝 놀랐어. 이게 짠 맞아. 어쨌든 형님 너무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처음엔 진짠 줄 알았는데. 아 진짜 깜빡 속았잖아. 이제 피자 채워주고. 맛있어? 아 없네. 맛있어. 야 근데 도희야 어쩌다가 이제 막내 라인에 네가 앉아 있냐? 야 너무 뭔가 감회가 새로워요. 그냥 신입으로 시작하는 거죠. 선배 거의 1년 쉬고 왔으니까. 그렇지.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신입. 근데 신입은 언제부터 신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입 멤버가 들어올 땐가? 근데 찐 벤지 형님한테 제가 갔다 왔는데 진짜 자기 아니래. 진짜? 너무 당황스럽대. 너무 똑같대 근데. 근데 진짜 이제 큰손입니다. 일부러 말투까지 연구하신 것 같아. 어 그런 것 같아. 그러게요. 아유. 벤츠 오라버니 말투. 근데 보통 큰손분들의 팬분들도 생기더라고요. 어 맞아. 맞아요. 짭이 생겼다는 건 진짜 찐으로 인기가 맞지? 많아지신 거지. 많이 도와주시니까 최근에를 맞아.
그리고 밴맨이 가끔 이렇게 그거 걸어주시잖아요. 대표님 방송 보면서 좀 할 수 있게. 맞아. 그래서 벤츠 오빠 올라오면 바로 에? 바로 들어가서 보고 공중 올라오면. 아 이번에 사랑했어. 사랑의 미션도. 나도 벤츠. 그분도 폭력이 장난 아니시던데. 예? 미션합니다. 재밌다. 재밌으시다. 아니, 컨셉 뭐냐? 저는 못 끼신 것 같아. 자기가 컨셉을. 그러니까. 아 그분도. 재밌다. 월말 결산 때까지 와주면 인정. 인정. 코메. 인정. 별인정. 짠맨 승아입니다. 와 위에 두 분 다 계시네. 호관순이에. 재밌다. 와 맞네. 너무 웃겨. 여기서 이제 세 번째까지 생기면은. 큰 레전드 크로 어떠냐 얘들아 물티슈 좀 주세요. 재밌어요. 넌 재밌어 보여. 진짜. 어 넌 진짜 그래 보여. 재밌고 예전에는 제가 좀 유닛 활동을 많이 참여도 하긴 했지만 지금은 해보고 싶은 게 좀 많이 생겨서 멤버들이랑 아직 같이 해보려고 하나씩. 나도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생겼어. 멤버들이 많이 또 변했어요. 바뀌었고. 내일도 저 그 원래 플램핑을 하기로 했는데 애들이 한 명씩 다 연락이 언니 뭐야? 나도 갈래. 나도 갈래. 그래서 일곱 명이 되고 지안이, 예린이, 란란 언니, 지각이, 도희, 가유 언니, 현주까지 일곱 명. 그래서 아예 그냥 그 큰 풀빌라를 빌렸어요. 아~ 당일치기. 혹시 나도 껴주면 안 될까? 그래 거기서 비키니 방송하면 되겠다. 재밌겠다. 당장 내일이야. 승아 젓가락 내려놔. 아 배 좀 빼야 되는데. 귀여워. 그럼 풀빌라면은 풀도 있어. 풀장. 완전 큰. 풀빌라 글램핑의 도합 말이야. 와 근데 좋겠다. 풀램핑이 풀이랑 그 글램핑 하는 게가 두 곳이 있는 건데 인원이 너무 많아서 그냥 아예 풀빌라에 빌렸어요. 잘했네. 야외예요? 실내? 재밌겠다. 실내로. 다행이다. 승훈이가 날 너무 추워서. 실내로? 근데 예린이가 언니 나 비키니 입어도 돼? 이랬어. 아야 비키니는 마음대로 하고 모르겠다. 내일 몇 시부터 몇 시? 와, 내일 3시부터. 보통 3시 입실이어가지고. 아 그러네. 재밌겠다. 저 비키니를 예린이가 가져갔어야 됐네. 그러니까. 그래요 바로 하는데. 그러니까. 승아야 안 되면 그냥 복근 이거 화장. 아 마준철님 감사합니다. 이마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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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드 업. 박사 이월전 씨가 실타 형님 감사합니다. 박사 어떻게 하는 거야? 비상사 때 불러 박사 비상사 때 불러 박사 응? 불러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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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초년 비상사 때 어? 진짜 초년 나온 거야? 뭐가? 박사 아니 진짜 그렇게 했어 아까. 도희가 이제 돌아왔으니까 또 월말 결산이 또 뜨거워지겠군요 여러분들. 근데 부담도 좀 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도희 입장에서는 워낙 그 순위가 높았으니까 도희인데 탑3 안에 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아니야 근데 과연. 지금의 체감에는 작년과 좀 다르니까 다르지 풀단을 많이 구해보겠지만 예 아니야 난 봤어 벌칙조가 된다라도 그래. 열심히 해야죠. 도희 언니가 얘기를 하면서 눈빛으로 나 도희야 이거 바로 봤어 눈빛으로 아, 말하는 거야 나 도희야 뭐야 궁금하다 언니야 언니의 위력이 근데 예전에 그 최근에 할 때 있었던 큰 손분들 지금 또 많이 떠나지 않았나 1년 돼서 거의 뭐 아삭을 다 했더라고요. 그치 그치 아삭을 하셨구나. 영원한 건 없어가지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게 제가 최근에 다시 들었다 하니까 그 유튜브로 나 최근에 들어온 걸 보시고 1년 만에 진짜? 오 진짜? 미니야 뚜루루루님 뚜루루루님 이마저씨 룰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랑 민유만 모르는 것 같은데 이거? 네? 한 번만 더 연습하기 혹시 하나만 더 있을까요? 저도 몰라요. 대충 하고 있을까요? 박사 불러 박사
플러 박사 박사 비상사태 플러 박사 박사 이렇게 해줘야 돼. 플러 박사 박사 비상사태 비상사태 다양하다. 비상사태 플러 박사 박사. 근데 월말 교수한 때 이렇게 어 오, 오, 아이고 야! 고맙습니다. 비상사태 비상사태 불러 박사 박사 이거라고. 비상사태 비상사태 불러 박사 박사 이거야 이거야 진짜. 제가 맞아요. 아 나오는데요. 누가 맞는 거야? 제가 맞아요. 그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야 근데 꼭 그걸 할 필요 있나 그냥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안 되나? 이머전시 하면 안 돼요? 이머전시 싫어. 이머전시 다시 알려줘. 비상사태 불러 박사 박사 비상사태 비상사태 불러 박사 박사. 너무 어려운데? 아 이상해 우리 스타일대로 가야 돼. 이모저씨 해. 누가 시작한 거지? 요민이야 요민이야. 아니야 그 뒤에 동반 오빠가 먼저 했어. 맞아. 그 근데 이거 동반 오빠가 너무 잘 익히게 두면 안 돼. 어렵게 하지 마. 이것만 들려. 박사 박사 이상해 하지 마. 우리 걸로 그냥 해. 이상해 이상해. 야 그 마이크 촉촉아 그 월마교사 전까지 체크해야겠다. 그 핸드 마이크 좀 부족하더라. 마이크 체크. 뭐야 아 은비 모리명예 감사합니다. 어 저분은 방송 오래 보셨어. 모리너 왜요? 모리너 왜요? 은비는 나랑 아침부터 막 그 친구 한 8시간째 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너무 좋아. 아, 오래 봐가지고. 교복들 다 샀지? 네. 네. 샀어요. 이번 주 아 돌아오는 일요일. 일주일 기대네. 어 근데 이번에 대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본에 저번에도 없었어. 그냥 만나서 리허설하고 다 짜주는 거야. 캐릭터적으로만. 캐릭터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거 따먹는 거지. 왜냐면 대본이 있어도 못 살리는 애들은 못 살려. 아~ 근데 약간 메인 그거 줄거리는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좀 이런 있지? 그런 거 좀 보내드려도 돼요 대표님한테? 어? 아이디어 같은 것만? 아 이번, 안 들어가더라고. 이번에 뭐냐면 전학생이야 내가. 그래서 이번 드라마는 1인칭 드라마. 아이고 뭐야 호! 최고야! 시간 친하네요. 이게 어디서 온 춤이냐고요? 몰라. 하와이야 하와이야 아니야 하와이야? 이번에 뭐냐면 네. 원래 책개비님이 그거를 카메라를 들어주시는 네. 분인데 그분이 그날 일정이 안 돼. 아~ 카메라를 내가 들기로 했거든? 아~ 그러니까 내가 드니까 어? 그러면 뭘로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진짜. 내가 전화로 온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카메라야. 아~ 그래서 내 1인칭 시점인 거야. 난 전학으로 온 거고 전학으로 와서 어 학교 이름 뭐라고 하지? 설렌다. 최간의 고등학교는 이상한데? 뭐 하는 데니? 아 죄송해요. 뭐라고 하지? 학교 뭐 이름을 알아서 정하면 되니까 네. 뭐 1인칭 어 약 괜찮다. 좋다. 있을만하다. 있을만해. 오케이 뭐 그거는 어 그렇게 해서 전학을 간 거고 전학을 가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시청자들의 댓글에 따라 선택을 하는 거죠. 아 시뮬레이션 전화. 예를 들면 내가 들고 귀엽지. 있으면 내가 혼자 내 혼잣말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하연지를 보면서 어 얘 뭐지? 얘랑 점심 먹자고 해볼까? 그러면 노노노 고고고 나오잖아. 노노노 하면 어 그렇지. 아, 잘 부탁드려요. 내가 아무리 그래도 얘랑은 먹을 수 없지. 이런 식으로 갖고 실시간 시청자 선택 선택지 그런 드라마가 되는 거지. 대표님 며칠 전에 게임에서 영감 얻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미연 씨 하셨어요? 좀 그런 느낌. 그럼 취향 좋아하세요? 미연 씨, 미연 씨, 그냥 미 씨. 아 미 씨 인정. 아 미안합니다. 인정. 아 미 씨 인정이네. 미 씨 언니 아니에요? 안 좋아요. 나 오늘 미 씨 언니인데? 여기 좀. 아니야. 변하다. 다들 연기 잘해?
아, 나 연기 해본 적이 없지. 딱 봐도 발연기들 좀. 아, 저 왜 못 아니에요. 근데 저 지금 제가 나가가지고 저 밀크필름도 한번 출연한 여자예요. 뭐 어디? 밀크필름. 밀크. 그거. 근데 저도 그거 했었어요. 저 연기했었어요. 근데 또 이게 그 연기 정극 그거랑은. 그거랑 아, 느낌이 약간. 아이고 뭐야. 오, 아 이 양반은 뭐야? 아 이게 짭의 수준이 아닌데 그냥. 와 짭매. 짭매나. 춤킹 한창 응원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기 모아서 잘 달려주시면 월말에 벤치게 가겠습니다. 와 벤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벤벤이 진짜 클래스가 다르니까 짭짭맨 클래스가 다르다. 아 벤벤. 아니야 부케 아니래요. 저 카톡했어요. 아니면 저분도 새로 이제 이번에 들으실 수도 있고. 짱맨 다시 재활하신. 오 레전드다. 와 이렇게 좋은 팬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네. 되게 신기하다. 우와. 와. 와 너무 신기하다. 이번에 오신 분은 아닌 것 같은 게 말투가 너무 똑같아서. 그러게. 그래서 많이 오신 거 많이. 내가 봤을 때 누구 하나가 컨셉질 하는 거야. 그럴 수도 있고. 저렇게 충캥 저런 단어 아는 거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최근에 컨셉 하는 거야. 그 스벌떡맨 같은 건가? 그런 느낌? 스벌떡맨도 가끔 오시잖아요. 가끔 오시잖아요. 그분도. 재밌다. 그런 느낌. 컨셉 지켜드립시다. 맞아. 지켜. 인정. 지켜드립시다. 맞아. 대표님 근데 저 그 호주에서 가져왔던 게 있잖아요. 꿀? 그거 있는데 못 들어가지고 저기 냅다 가지. 아직도? 네. 저 오늘 꿀 맛있대요. 대표님 뉴질랜드 꿀 사왔어. 호두즙은 당 때문에 안 드신다고 하시더니 꿀은 당이 얼마나 큰데 대표님. 아니 꿀은 괜찮아. 아 그래요? 꿀은 괜찮아. 위에 좋아. 꿀은 괜찮아. 그 특히 뉴질랜드 꿀은 괜찮아. 맞아. 그래요? 아 그게 공복에 그냥 퍼먹어. 마누카꿀 같은 건가? 어 맞아. 마누카꿀. 아 오케이 마누카꿀 인정할게요. 가끔 예전에 살 그 어디다 먹어 살 뺄 때 무슨 요거트에 먹었는데 맛있었어. 어 맞아요. 어, 맞아 무가당 요거트에서. 근데 진짜 포도즙 나 때문에 산 거야? 응 갔다가. 누가 사랬어 그거? 아무도 사라고 안 했지. 그치? 너 혼자만의 생각이었지. 다음부터 꼭 여쭤보고 사겠습니다. 그래, 시청자들이 되게 잘 알아. 막 여쭤보고 막걸리도 있던데 막걸리도 산 거야? 그거 치땅 언니가 막걸리 페스티벌 갔다가. 아, 맞아 맞아. 그 대표님 방금 여기 긁으셨어요? 아니요, 왜? 여기가 안 사라지는데? 뭐가? 상처난 거 아니죠 갑자기? 아 왜 그래? 주름인데? 아 주름 아니야. 뭐가? 여기 빨갛게 긁혔다고? 긁혔다 우리 대표님 긁힌다는 거 시야가 안 좋아. 아 보인다 보인다 여기 그래. 와 진짜 들으셨어. 걱정돼서 여쭤본 거야. 약간 벌레 물린 거 같이 나왔네. 벌레 물린 거 긁혔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긁혔습니다. 대표님 긁? 미안합니다 나 긁혔나 봐. 긁혔네가 지금. 아이고 하루가 이렇게 좀 가는 건가요. 최근에 하니까 뭔가 시간이 엄청 빨리 가요. 맞아, 맞아. 하루하루가. 작년이 빡셌던 것 같아요. 올해가 좀 빡센 것 같아. 좀 다르긴 하지. 어 다른데. 지금 하는 친구들 물론 열심히 하고 하지만 저는 작년이 정말 빡셌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예. 예. 그렇게 그냥 쉬지 않고 움직여야 돼요. 아 춤추고 춤추고 카메라 보면서 막 그래야 돼요. 아 최애자. 아 근데 재밌었지. 뭐 어떤 게 더 빡셌다 이렇게 고를 순 없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에 좀 잘 만들어놔서 올해 들어온 애들이 좀 누리는 걸 수도 있어. 맞지. 서초회관도 그렇고. 맞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오래된 멤버들 좀 이렇게 위해 주는 것도 있고. 난 난난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뭘요? 작년에 최근에도. 아, 은근히 그 겜비 애들이 그 악바리 근성 있어. 맞아, 맞아. 어, 뭔가 게임도 5년 동안 안 놓고 했는데 얘도 할 것 같아. 하면. 작년이 어떻게? 작년에 약간 그 최종 작년에는 콘텐츠 스포츠를 한다. 그러면 스포츠를 거의 물어뜯어 2주 동안. 뭐 시립이면 시립, 뭐 사격이면 사격, 양궁이면 양궁. 거기서 살아야 돼. 그래서 그 연습을 안 하면 이제 물어뜯어. 너는 뭔데 연습 안 해? 이렇게 물어뜯어서 펀딩 받고 그렇게. 나도 하고 싶다. 맞아. 그 스포츠 맞아. 스포츠가 장단이 있지 않아요? 그 최근에 100일 영상 유튜브에 검색하면 있나? 완전 초창기 때 우리 했던 거.
아마 있을 거예요. 있지 않을까? 한번 볼까 오랜만에? 우리 딱 100일째 된 영상이지. 진짜 옛날 체간에는 어떻게 시작했고 뭐 했는지. 궁금해. 역사 공부다. 그러네, 역사 공부네. 어, 좋다. 어, 진짜 선생님 같아요 지금. 마이크 앞에 역사 공부. 시름이 진짜 재밌고 머리감이 엄청나긴 했어. 옛날에는 우리 100일, 200일 이런 영상들 많이 썼는데. 그거 보면서 울고 막. 대표님한테 편지 쓰면서 읽으면서 울고. 정들었겠다 진짜. 그니까. 뭔가 맞아. 부럽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최근의 100일 영상. 감회가 새롭겠다. 집가네.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또. 궁금합니다. 대표님 진짜. 원래 살이 좀 안 찌고 최근에 시작하신 거였어요? 하면서 아니야 살을 살짝 있었어. 하면서 어, 내가 본 영상은 여기에 수박 같은 게 있었어. 줄무늬 옷을 입으셨어. 아 그때 그렇게 있었어요. 그때 그랬었지. 내 생각엔 대표님이 조금 이렇게 엄청 안 찌셨다가 갈수록 체간에 하시면서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서 좀 찌셨다 다시 빠신 것 같아. 빼신 것 같아 지금. 맞아 맞아. 지금 좀 건강하게 빼셨구나. 아 슬슬 짜증날라 그러네. 왜요? 아 팬메이드랑 종류가 두 가지 있나보다. 팬메이드랑 저희 거 두 가지야? 퀄리티 아, 더 많아요. 조회수 높은 거 뭐든 그 조회수 높은 거 여자가 고파 조회수 높은 많이, 거 많이 뭐라도 틀어봐 우선. 나 모르겠다 어떻게 알아 팬메이드인지. 팬메이드가 좋아요? 네 팬메이드. 그게 또 팬의 시점에서 보면은 또 다른 맞아. 감성이 또 있지. 맞아 시점이 다르긴 맞아. 근데 몇 분짜리? 6분이야? 조금 빨리 틀자. 아, 2배속으로. 뜨겁게 던진 눈물로 죄가 네. 2배속. 와, 이 노래를 완전히 왜 이렇게 어려워? 아가다, 아가! 어, 잘생기셨는데? 그러니까, 어, 아가다. 어려 보이죠? 어리다. 다 딸부 찻집으로 시작했어, 씨. 처음에 딸부 찻집. 아, 첫 MT 때. 첫 MT. 아, 어떻게 되나? 첫 때도 했네. 진짜 리액션 잘했다고 상급 줬어. 아, 감사합니다. 아, 씨름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어떻게 보면 저게 첫 대형 콘텐츠였죠. 어, 우리 그건 뭐야? 아이고. 와, 내가 제대로 했다. 저게 컨텐츠 하다가 제가 다친 거야. 쇄골이 부러져 버렸어. 그래서 같이 입원했는 거야. 저게 코로나여가지고. 어떡해. QR이. 맞아. 그럼 저거 하고 이제 볼빈배 가고. 저때 탄이 노쇼해가지고 최초 퇴출당하고. 저때 수빈이 게스트였어요. 첫 번째 최애종 노래 불렀던 거. 어. 와 저때 저 좁은 데서 했었네. 어 신규 멤버 누구 들어오지? 아 민가요. 오빠 봐도 알겠다. 그 다음에 이제 다지질하고 감 없는 애들. 원래 먹었어. 원래 먹었다가 아 철권 닭콩이 1등.
119 지한이 2군이었어. 수빈이네. 저때 히든카드로 욕 더럽게 먹었었는데. 2호 합류하고. 달라구나. 입술이. 아, 저때 송채영. 유복실, 정윤아, 순댕, 라온, 유디, 유비, 함지아, 아현, QR. 웰컴. 부담 줘가지고 울었을 때 좀 아니. 두 번째 MT. 몰카 했을 때는 2호 몰카. 민가요 몰카구나. 2호라고. 저거 되게 빡셌는데. 닭콩이 또. 1, 2군 때죠. 단아냥 코치. 체육대회네, 이 1회. 100일만 했다. 아~ 100일 영상이야 저게 꼴랑. 그러니까 100일 동안 엄청 많은 걸 했네요. 100일 동안 진짜 많이 했다. 저렇게 하고 200일 하고 300일 하고. 와 진짜. 아니 보이는 울만하다 근데. 아니 눈썹이 눈썹이 그냥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뭐 이해도 해. 울만해. 고생 많이 했어 저때. 좋았구나. 그리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때도 좋아했어. 얘 영상 보니 눈물이 나네. 그래도 난 저때 쿤이도 좋아했지만 지금 같이 성장해가는 것 같아서 지금이 더 좋다구나. 아니 오열을 하는데 도현이. 컨셉 형님 제대로인데. 굿맨업 고맙습니다 형님. 굿맨업. 저때 멤버 중에 지금도 있는 게 이제 도희, 딱 지안이 딱 두 명. 가유 그러네. 아 조연. 채연이. 채연이까지 있네 그러네. 먹자. 아니 잘 먹겠습니다. 언니는 왜 안 놓냐? 아니 난 참. 야 저 파타이냐? 나쁜들 이거요? 아니 이거 파타이입니다. 어, 파타이 반만 주라. 아 좀만 줘. 파타이랑 그 오른쪽에 고기 있지. 어. 숟가락이 없어요. 이거. 잠만요. 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반만. 이거 계란. 잠시만요. 반만. 그 고기 좀만 줘. 대표님은 저런 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고생 참 많이 했네. 안 울어요? 안 울어? 고맙습니다. 도이업. 우지코인 진짜 옛말인데. 지아님도 복귀했으니 기대할게요. 울지 마세요, 도희요. 다 하시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 도희가 많이 웃네. 옛날 생각 날 수 있지. 근데 진짜 제 20대 중반의 그 추억이 다 체감해가지고. 맞아. 소름 돋아. 저 나중에 애기 나면 보여줄 거예요. 너네 엄마 젊을 때 이렇게 방송하면서 살았다. 열심히 살았다.
마이모.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맛있는데? 아 역시 스콜프전은 인정. 전형적인 그 애기 맛. 인정. 근데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애기. 맛있어. 아이고 대표님 계란 안 드세요? 계란? 뭐 이런 거 좀 드릴까요? 대표님? 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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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게. 200일이요? 먹으면서? 네, 200일로 보자. 200일... 너무 감동적이야. 노래가 1주년은 감동적이야. 너 1주년까지 없을까? 200일 그래? 먹으면서 봅시다. 200일 찾아줘. 근데 그래서 그 예전에 처음 들었을 때 기억 있잖아요. 지금 처음 들어서 이 멤버들이랑 진짜 잘해보고 싶어. 그럼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근데 그거 느껴져. 언니가 진짜 우리 멤버들 신인 멤버들이랑 막 같이 뭐 하려고 하는 게 나 좀 잘해보자. 2배속으로 틀어줘. 2배속으로 눈비 왜 울어? 아니야 공감 여정. 공감 여정이잖아. 옆에서 울어서 그래. 옆에서 울어서 내가 눈물이 없는 거야. 1.5배. 아, 대표님 잘생겼다. 대표님 지금 잘생겼다. 1.25. 저 혼난다, 혼나. 저 놀 때문에 시간 돼서 영상이 집중이 안 돼. 아니, 은비한테 왜 울어? 아니, 도현이 엄마냐고. 도 있었네. 맞네. 와, 저 때가 1, 2군이었구나. 이채희도 지금 누가 보면서 울고 있다 이은지. 조현이 들어왔다. 바비진이. 와 진짜. 온유야. 아 쟤 린스 린스. 린스. 맞네. 와 한 번에 네 명 들어왔어. 와. 조현 언니도 저. 링돌이. 남자의 도시라. 보이는 나가기 전까지 메인 중심이었지. 메인 중심. 노래가 너무 슬퍼요. 나도 노래가 너무 슬퍼. 진짜 고생했다. 우리 앞으로 같이 고생할 거야 언니. 같이 하자. 같이 하지. 언니 어떡해. 내가 도였으면 나도 울긴 했어. 그치. 근데 은미 언니 왜 울어? 은미도
그것도 아마 일기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 비밀인 거냐고. 우리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찾아봐. 뭔가 그 20대를 저렇게 보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죠. 이런 게 있죠. 점점 돼지 새끼가 돼가고 있어. 저 대형국이 나왔을 때야? 아, 나 저 때부터 이제 진짜 나 남자 혼자였잖아. 맞아. 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했지. 어떤 생각하셨어요? 좋댔다. 세 명이 나갔네.
약간 저때 보니까 그 채연 언니가 배경화면 이 통통했을 때 대표님인지 알 것 같아요. 귀여워. 막내기가 대표님이랑 귀엽다. 저쪽에 가리다. 오, 이제 생긴다. 와, 이제 생긴 거예요? 와. 첫날에, 첫날에. 와. 와. 지금이랑 느낌이 다르다. 없지. 분위기가. 아, 뭐야. 깔깔. 뭐야. 지연 언니 아니야? 맞아. 아, 오. 어, 맞아. 공방, 공방. 서초역관 첫 컨텐츠였네. 근데 이건 본 것 같아. 여기까지 보자. 그만 봅시다. 네. 여러분들 따로 봅시다. 너무 길다. 와, 10분이 넘는. 나중에 봐주시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뭔가 그 딸부잣집이라는 느낌이 확실하게 온다. 그때는 진짜 약간 그 느낌이 있어. 팬메이드 영상 만들던 개미 이젠 직원이 그러게. 되어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와. 대표님도 최근에도 항상 사랑합니다.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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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감사합니다. 콜라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형님.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팬에서 그러네. 직원으로. 근데 우리 직원들 다 그래? 편집하는 직원들 다 원래 시청자였는데. 진짜요? 어떤 친구는 야 너 뭐하고 사는 애냐? 그랬더니 할 일 없다 그래가지고 편집 공부하라 그래서. 와 진짜? 영입한 친구도 있고. 아 멋있다. 와 대박. 진짜. 은비 울어서 눈이 부었네. 아니 진짜 오열을 한다니까요. 야, 너는 뭘 한다고 우는 거야? 그러니까. 같이 함께 안 했으면서. 모르겠어요. 누가 보면 초창기 멤버인 줄? 언니 있었을지도 몰라. 우연히 엄마야 또 많아. 나가 다시 들어본 줄 알았네. 그러니까 한 게 1도 없는데. 우연히보다 더 울어. 그러니까. 와. 근데 정이 많이 들었겠다 진짜. 응.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가져갔으니까. 그렇게. 근데 지금도 그러지 않아? 최근에 멤버들 더 가족보다 가족들 엄청 그래. 제일 많이 봐. 맞아. 엄청 맞아. 가족 멤버들 거의 맨날 보는데 가족 거의 명절에만 봐. 난 명절에도 안 봐. 가족 명절에도 안 봐. 그냥 돈만 보내드리면 돼. 와 근데 소름 돋는 게 이제 진짜 1, 2개월 있으면 3주년이고 와 말이 안 돼. 3년 차가 되지. 3년 차 여덟이 시작이에요. 1월 1월? 1월 십 며칠이나 20몇일 3년 차가 되네. 3년 차 이제 너네 이제 너네랑 또 내년을 만들어 가야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살아남아야 돼. 진짜 부럽네. 열심히 살아가. 이제 기념일 영상에 우리가 같이 함께 할 수. 열심히 살아남자. 아 저 중간이 너무 지금 적응이 안 돼요. 한쪽은 왜? 너무 울고 한쪽은 너무 화이팅이야. 지금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어. 너무 어지러워요 이 자리. 둘 다 울다. 원래 그런 거지. 당신만 견딜 수 있어 그 자리. 국가극이야 여기. 저희 또 막 체육 이런 거 아니에요? 같이 하면 스포츠. 체육대회나 스포츠나 근데 체육대회를 하기에는 시기가 이제 너무 11월이라 뼈부라지는 시기가 와서 이제는 몸 쓰는 건 못하고 하게 돼도 날 풀리면 해야지 또. 아. 따뜻해지면 그러면 약간 주로 겨울에는 어떻게 해요? 좀 제한적이잖아요. 주로 우리가 겨울에는 지금 겨울을 두 번째 났나? 두 번째인가요? 두 번째구나. 실내 콘서트 했었어? 콘서트 준비하고 추울 때마다? 실내 위주로 했지. 실내 위주로 하기 좀 힘들 것 같긴 해. 제한이 많겠다. 컨텐츠가. 그치 아무래도 추우면 야외에서 움직일 때도 막 패딩 입고 있고 막 이래서 그것도 있고 뭐 괜히 다치네. 다치기도 크게 다치고. 맞아 맞아. 막 스키 이런 건 안 가요? 그러니까. 스키는 안 가봤는데 딱히 모르겠어. 나 스키장은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스키장 방송 조금 정신없어요. 아니 근데 채무 오빠랑 동만 오빠가 촬영할 정도로 잘 탄대요. 아 진짜? 어, 진짜? 타면서 이렇게 타면서 내려가? 오. 촬영할 수 있을 정도로 막 잘 탄대. 근데 스키장은 단체로 촬영하기 좀 힘들긴 하다. 단체로는 힘들지. 한 명씩 타야 되지. 근데 그 갬성이 있잖아. 스키장 갬성. 오뎅 입고. 그래서 유닛으로 얘기했었거든. 나한테 스키장은 개인적으로 별로, 방송으로 별로인 것 같아. 몇 번 해봤는데. 갈 거면 유닛으로 유닛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산 속에 있고 이래서 버퍼도 많고 그리고 다 뭐 고글 쓰고 얼굴 다 쓰고 있어서 막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막 짐벌 써야 돼. 그리고 무조건 우린 재밌지. 근데 보는 사람들이 이제 딱히 막
그러니까 아예 시청자 수 찍을 거 욕심내서 가면 망이고 그냥 우리끼리 놀다 오자 싶어서 가는 거면은 괜찮고 어, 시청자 그치. 많이 찍는 방송 아니야. 유닛 거 봐야겠다. 그치. 재밌겠다. 연탄봉사도 하잖아요 저희. 연탄봉사 12월에. 12월에. 처음 해봐. 나도. 나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연탄봉사. 말지 연탄 이렇게 묻혀야 되는 거. 얼굴에 다 자연스럽게 묻지 않아 근데 안 묻혀도. 맞아 열심히 하면 묻어 연탄. 한 번도 안 해봤어 연탄봉사. 그래? 난 연탄을 아직 쓰는데 있는지도 몰랐어. 이젠 다 보일러 쓰는 줄. 꽤 쓰더라고. 몰랐는데 연탄 쓰시는 분도 꽤 많더라고 지금도. 벌써 하는구나 연탄봉사 하면 두 번째라고 하시는데 저도 첫 번째예요. 아 진짜? 도현님도 안 해봤구나. 안 하고 나갔어요. 노래하겠습니다. 저희 콘서트 끝나고 나갔어. 네. 어, 1월 초 콘서트 끝나고 바로 연탄봉사 해가지고 맞아. 아이고 참. 아 시간이 참 빠르다. 어, 그럼 도희는 혼자 그냥 겜방한 거야? 아니면 방송을 아예 쉬는 겜방. 거야? 그냥 겜방을 하긴 했죠. 근데 최근에 맨날 보면서 아니 거의 최근에 팬이었다니까 우리 언니? 다 봤지? 어 다 알았어 우리 막 누구 들어왔는지도 다 알고 아, 신이들 들어온 거 다 알고 있던데? 쉬면서 최근에만 봤어요. 그럼 월말교사 한동안은 막 보면서 춤추는 거 막 찍어서 올려줘 쫑알이랑 같이 마라탕 먹으면서 보고 맞아 응원하고 그래 민유도 원래 시청자였다며 맞아 맞아요 최근에 시청자였는데 이제 이 영상에 제가 함께하고 있는 신기해. 시청자였구나. 나 옛날 대표님 그 완전 아바타 소개팅 이런 거 할 때 완전 그냥 와 신기하다 이 사람. 오 이렇게 알게 됐는데 같이 하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해. 주로 그렇지 뭐. 맞아. 길터비 하는 거 봤어 대표님. 맞아 옛날에 많이. 길터비 하시는 거. 유명한 이런 사람 거 나가는구나. 맞아. 나 절대 엮일 일 없을 줄 알았어. 엮이? 수상할 때 막 옷 벗고 오셨거든. 그래서 엮일 일은 없는 아니 그냥 엮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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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아. 깊이 엮였네 근데 딱히 이렇게 비밀각이 안 보였겠지. 쩐이나 뭐 섹시 보이 섹시 가이 할 때 한참 섹시 보이 옷 벗고 그 섹시 보이 보이예요? 보이야 가이 아니에요? 가이 아니야 보이 섹시 왜 보이죠? 노래가 보이야 아 노래가 한참 그럴 때 막 이럴 때셔서 맞아 맞아 머리 막 염색하고 맞아 괜히 열심히 사셨네요.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열심히 하려고 22살한테 열심히 살았다가 칭찬받으니까 너무 좋다. 저 대표님 한 2, 3년 전에 본 것 같은데 그때보다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 계속 나 매년 근데 내가 17년 했는데 매년 다른 걸 했었어. 맞아. 그래서 나 이렇게 3년 차 동안 똑같은 거 하고 최근에가 처음이야. 원래 뭐 인터뷰를 하든 뭐 연예인 방송을 하든 외국. 게임을 하든 외국을 가든 아니면 뭐 보라를 하던 크루를 하던 지금이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좀 너무 신기해요 안 쉬는 게 그러게 대단한 거 크루는 안 하셨죠 그럼 그 전에는 다 크루 원만 했었지 무엔터 크루 운영은 아니고 크루 원도 안 하려 그랬었어 근데 워낙 세상이 변하고 이러면서 그때 뭐 비글즈 무엔터 뭐 다 이럴 때여가지고 크루를 안 하면서 보라를 할 수가 없던 시절이 있었어. 그때 같은 크루원이었던 게 이제 기뉴다, 맥키미, 만만형, 토마토. 이것도 누구 쓰지? 신기하다. 그런 수장들이 크루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맞아. 수장인데. 그러니까 한때는 크루원이었다는 게. 맞아 맞아. 상상이 안 가. 와, 근데 진짜 신기하다. 뭔가 그 몇 년 전이랑 엄청 바뀌었어. 맞아. 신기해. 지금 보면. 맞아 으른즈도 있었고 최지철도 있었고 으른즈는 이제 크루라기보다는 뭔가 동아리 뭐 동아리 같은 모임 시간 날 때마다 모으는 맞아 근데 최근에 동아리가 생겨요 대표님 아니야 그냥 남자애들이 뭐 해보고 싶다 그래서 해보라고 한 거야 오빠들끼리 그래 뭐 너네랑 별개니까 거기 시켜 쓰지 마 나중에 한다던데 안 한다던데 모르겠어 아직 좀 얘기 중인 게스트 섭외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영도는 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안 열려 있어 지금. 감사합니다 열어볼게. 아 근데 뭐든지 여러분들 내가 뭐 추드니까 나는 이거야. 애들이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뭐를 하고 싶은지를 명확히 얘기 안 하고 그냥 동아리 하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동아리 해 뭐 뭔데? 근데 이제 그 뭔데를 먼저 나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동아리라고 하니까 나는 뭐 내가 허락을 하고 말 게 없어. 그러니까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걸 할 건데를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냥 동아리 해도 되냐? 그래서 해라. 그거를 얘기 안 해주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없지. 효나 나 동아리 할래요 동아리 하고 싶어요 효나. 근데 어쨌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니까 나는 하라고 한 거고 해보고 아니면 접으면 되니까. 아 그거 뭐 명확해진 건 아니니까. 동아리 교복 다들 왔지? 네 맞아요. 왔어요. 알겠어. 수선해야 돼. 기대된다. 입어봐야겠는데? 많이 못 먹는구나 다들 어쨌든. 네, 50점이었어요. 승아는 아니 이제 안 먹는 거예요? 아니 이미 배가 많아. 나는 그냥 있는 이제 나대로 살래. 비키니 나대로 산대. 저는 그냥 나대로 뱃살 그냥 들이밀고 살게요. 근데 내가 보기에 내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바로? 그래 빨리 하는 게 낫지. 거의 풀적일 때. 그래.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비키니 안 입어도 너 혼자 입어도 돼? 우리 남아있긴 해. 일단 언니 연락을 해볼게. 네. 그래. 이야기하자. 그래. 그래. 수고했다. 다 수고했고.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도희 그 콘텐츠. 내일 도희 콘텐츠 같이 가는 사람. 저야. 란란이 혼자? 네. 저는 마초 언니. 마초 거 뭐해? 두동반 오빠랑 민현. 염색? 염색 콘텐츠 하고. 네. 몇 시야? 그거 1시요. 1시? 너네 1시, 너네 3시. 저희는 3시. 2시간. 연진이는? 전 내일은 없어요. 오케이. 어제는? 어제는 저 뭐 했는데 어제 서초에 간 재우기. 어제? 어제 걸려 그거. 어제 오전에. 오전. 맞아? 그 맞을 걸요? 부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알아. 맞아. 민유는? 네? 민유는 내일 뭐해? 내일은 가장 일정 없어. 근데 염색은 미용실 그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아마 내일 바로가 가능할지 모르겠다. 일단 미용실 예약 되는 대로. 다들 고생했다. 조심히 들어가고. 고맙습니다. 들어와서 치워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mergency. 대표님 내일 뭐 하세요? 없어. 내일 오실래요? 풀빌라? 뭐 또 짜야지. 네. 이거 한 두 개씩만 들고 나. 이거 상을 아예 들까요? 상을? 좋아요. 그래 뭐 한 두 개씩만 들고 나가자. 이거 뭐 Emergency. 들고 나갈 수 있는 건 들고 나갈게요. 그럴 기운 출발. 감사합니다. 그럴까? 내일 내가 직접 스카우트를 좀 할까?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기대된다. 청담굴 그래. 청담굴 방송 안 한 지 좀 너무 오래됐다 내일. 난날이 집에서 방송 키니? 저요? 몇 시죠? 10시 아마도 킬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도 킬 것 같지 않나? 네. 네. 아마도. 언니 맞아. 나라고? 어. 아니 저블링 아니야? 가지고 나가? 네가 할 거야? 네. 해봐. 혼자 하면 돼. 우리 둘한테 네가 잘해. 아우 이거 쓰미야.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애들 방송 좀 켜졌나요 여러분들? 내가 좀 봐볼까. 아무도 안 켰어? 쟤는 들어가는 길이겠구만.